이 물대포 쏘는 것보다 제 목소리가 조금 더 시원하죠?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맥주를 따면 뭔 소리가 나죠? 뻥 소리가 나잖아요. 뻥 뚫리는 소화제 보이스, 꿀 보이스 여러분의 미스 김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오늘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제가 홍천을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이 저의 첫 홍천이 맥주 축제 자리여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리는데 제가 또 홍천에 자주 오고 싶어졌는데 어떻게 미스 김을 좀 자주 불러주실 건가요? 자주 와도 되겠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제가 미스트로 경연 중에 고장난 벽시계를 불렀는데 여기 계신 우리 언니 오라버지 언니 오라버니들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더라도 박수 열심히 쳐주세요. 뒤에 분들도 다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면은 함성 한번 질러주시면 고장난 벽시계가 아니고 제가 착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델롬이라는 곡을 요즘 부르고 있거든요.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도 나도 될 사람들이다. 이 자리에는 될 사람들만 모여있다 해가지고 제목이 델롬이거든요. 한번 들어봐 주시고 노래가 딱 끝났을 때 아 이 노래는 되겠다 싶으시면 박수와 함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를 시작을 딱 했는데 조금 서운했어요. 여기 앞에 계신 군인 오라버니들이 댄스 언니들이 나오자마자 와! 이렇게 하시는데 미스 김이 나왔을 때 소리를 질러주셨어야죠. 아니었으면 다시 한번 소리를 질러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별로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제목이 뭐라고요? 뒤에 분들도 제목이 뭐라고요? 이렇게 큰 제목 델롬을 듣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오늘 기분이 너무 좋네요. 사랑합니다. 네, 제가 또 이 자리를 들어서 할 말이 있는데요. 그 정명준 이사장님과 또 홍천문화재단 직원분들께서 이 맥주 축제를 위해서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고생하셨다고 저희가 박수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미스님을 또 생각해 주시고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곡은 제가 아까 잘못 말했던 고장난 벽시계를 불러볼까 하는데 오늘 되게 연령층들이 다양해가지고 조금 당황하기는 했는데 고장난 벽시계 다들 아실까요? 네! 우와, 그러면 고장난 벽시계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즐겨주세요.
제가 웬만하면 중간 자리에 안 올라오는데 네.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뭔가 이 사람을 부르는 마력 같은 목소리. 저의 매력을 벌써 알아버리셨군요. 그냥 빠져버린 거. 제일 중요한 건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검색창에 우리나라 인터넷 검색창에 문화를 하나 바꾸신 분이에요. 사실 미스 김이 3인칭 대명사로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미스 김 치면 맨 먼저 우리 가수 미스 김 씨가 먼저 나오세요. 이제 자 이제 인터넷 문화까지 바꿔놓은 우리 미스 김 나오셨는데 홍천에 처음 오셨다고 해서 네 제가 홍천에 처음 왔습니다. 어떠십니까? 와보시니까 첫 번째 느낌. 제가 원래 그 모두 다 아시다시피 시골 애기잖아요. 네 시골 애기. 네 그래서 저기 땅끝 애기다 보니까 네네. 강원도는 솔직히 너무 멀어가지고 못 왔었어요. 그렇지요. 근데 오니까 산이 일단 너무 예쁘고 예쁘죠? 공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기랑 물이 좋아서 그런지 여기 계신 분들 얼굴에 때깔이 다르시네. 우리 홍천 군민 여러분들 계십니까? 군민 여러분들 계세요? 홍천구 정말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많이 나오셨네. 아니 에너지도 너무 좋으시고 제가 행사를 지금까지 조금 많이 다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자유로운 이 행사 분위기가 오늘 미스김의 딱 스타일이어가지고 오늘 재밌게 놀다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무 가수는 모시지 않거든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저희는 홍천에 오셨으니까 처음 네. 오셨다고 하니까 홍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네. 우리 미스김 씨가 이제 전국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홍천 자랑도 좀 해주실 것 같아서 그럼 제가 홍천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려고요. 네. 일단 홍천에서 제일 유명한 특산물이 있습니다.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거 홍천 하면 옥수수! 옥수수? 아, 옥수수! 알려주시죠. 뭐죠? 한우! 그렇죠. 또? 맥주! 상어!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홍천하면 첫 번째는 네. 원래 예전에는 수라쌀이라고 해서 쌀이 굉장히 유명한 동네였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요즘에 사랑받고 있는 건 나오기만 하면은 전국에 다 팔려요. 뭐예요? 홍천 찰옥수수가 있어요. 찰옥수수? 대한민국의 옥수수가 원래 노란색이라고 알고 계셨는데 홍천 옥수수 하얗습니다. 하얗색! 하얗거나 까맣거나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옥수수 문화를 또 바꾼 곳이 홍천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알게 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유명하게 아까 한우 말씀하셨는데 네. 늘푸름 또 홍천 한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지 앞으로 제일 많이 사랑받아야 될 상품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냉동 한우! 믹스김? 주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네. 맥주가 가장 유명한 동네로 아~ 이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맥주 드셔보셨어요? 제가 맥주를 또 잘 못 마시거든요. 아 술을 잘 못 하시는구나. 네, 술을 너무 잘 마시게 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술을 못 마시거든요. 아 그러시죠. 그 나이를 제가 여쭤봤더니 2000년대가 넘은 MZ세대시던데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제가 01년생 23살밖에 안 먹었습니다. 아니 너무 이제 막내아들이감처럼 생겼다 보니까 또 나이가 많지 않을까 하시는데 네. 여기 군대에 오라버니들은 별로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 군대 오빠하고 이제 친구죠. 네. 친구 어쨌든 그럼 저희 외람된 말씀이지만 네. 부모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69년생이고 어머니께서는 74년생이십니다. 우리 엄마 68이에요! 아, 엄마가 나보다 어리구나. 괜찮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어쨌든 간에 네. 자 나이를 잊게 하는 어쨌든 세대와 세대를 통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또 가지셨고 아주 좋은 가창력으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지금 녹여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우리 가수 미스김 어느 정도의 가수가 될 것 같습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박수와 함성으로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아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합니다. 저희가 사실 여기 축제 오시면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일어나서 춤춰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여기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신나는 노래로 우리 미스김께서 좀 제가 좀 숨쉴 틈을 드렸으니까 좀 재미있게 좀 이끌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노래를 다음에 또 준비하셨나요? 제가 또 흥하면 미스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으면 미스김이 누구지는 확실하게 모습을 바꿔 가야 되기 때문에 메들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려고 메들리를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생각보다 멀리서 본 게 더 예쁘네 하시더라도 웃으시면서 반겨주시고 이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맥주 축제의 규칙 알고 계시죠? 앉아있기보다는 일어나서 함께 즐기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분위기에 맞는 미스김의 메들리 함께 듣겠습니다. 박수 함께 소리 질러! 마음 마음 그래
Come on, come on, come on.